안녕하세요. 아빠고입니다. 오늘은 2020년형 팰리세이드가 나왔는데 그 팰리세이드 모델이 나온 부분 옵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신규로 나온 트림인 캘리그래피 트림에는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가격들은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팰리세이드 이전에 판매되던 모델은 제가 2019년형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18년 12월에 이제 처음 출시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연식 변경이 없이 계속 판매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여기다 2019년형이라고 편의상 이제 표시를 했고요. 그때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두 가지 트림으로만 나왔습니다. 익스클루시브가 이제 기본형 모델이었고 프레스티지가 이제 최상위 모델이었는데 가격은 3,540만 원이 익스클루시브였고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4,105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가격은 전부 다 개별 소비세 이나 전 가격, 원래 가격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형 나온 모델은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3,640만 원. 그리고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4,190만 원으로 가격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가격 차이를 살펴보면은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이 인상이 됐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만 원이 인상됐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가격이 인상됐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팰리세이드에서 공통적으로 선택을 할수 있는 옵션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고 갈게요. 듀얼 선루프가 이제 그 90만 원으로 옵션이 선택이 가능하고 H 트랙은 이제 4륜 시스템인데 요건 이제 235만 원에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기본 가격은 이제 가솔린 3.8 모델 가격이고 디젤 엔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2.2 디젤이 들어가면서 150만 원. 그리고 7인승을 선택을 하시는 경우에는 30만 원이 추가가 되고 2020년형에서 이제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 7인승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프레스티지와 익스클루시브 이두 가지에서만 보통 적용을 할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익스클루시브 2019년형에서 20년식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100만 원의 차이가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에서 예전에는 이제 그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삭제가 되었고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블루링크, 후속 대화 모드, 하이패스 이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가격은 1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가격은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가격 인상폭은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내비게이션을 무조건 이제 강제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익스클루시브 모델에서 2019년식과 2020년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이제 100만 원 선택이 가능했었고 스마트 센스가 여기서는 두 개였어요. 스마트 센스 1 85만 원, 스마트 센스 2 95만 원이었고 스타일 패키지가 130만 원, 컨비니언스가 8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2020년형에서 스마트 센스 1과 내비게이션이 빠지고 나머지 세개 옵션은 가격은 모두 동일해요. 그리고 스마트 센스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이제 빠진 기능인 스마트 센스가 들어갔을 때 이제 1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났었는데 내비게이션이 기본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요거 이제 스마트 센스 1이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요 옵션은 삭제가 된것 같습니다. 한번 그 제가 한번 예전 가격표 말고 지금 현재 2020년형 가격표에 있는 옵션 그 선택 사양 옵션 회사에서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 표를 한번 여기에 첨부를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제 프레스티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 있던 옵션은 그대로 왔고 거기서 옵션이 추가가 됐어요.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측방 모니터 이두 가지가 기본 사양으로 추가가 됐는데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테크 옵션에 그 적용을 하던 옵션이었는데 이게 기본 사양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스테크 옵션 가격이 테크 옵션명이 테크2로 변경이 됐고 옵션 가격도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면은 프레스티지 그래서 이제 가격 오른 부분은 요 옵션 두 가지가 들어가면서 85만 원이 인상이 되었고요. 2019년식과 2020년식에서 이제 옵션 선택 가능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디자인 셀렉션과 패밀리는 모두 가격이 75만 원과 70만 원으로 동일한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크는 180만 원이었는데 서라운드뷰와 후측방 모니터가 빠지면서 155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요게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가 포함이 되면서 가격이 이제 155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익스 용품도 이제 프레스티지부터 선택이 가능했는데요.
2019년식에서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만 선택이 가능했고요. 2020년형에서는 이제 그 신규 트위스트 용품인데 트레일러 패키지가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캘리그래피 차량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격이 4,710만원이고 프레스티지 트림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땐 가격이 이제 520만원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520만원이 추가가 되면 어떤 부분들이 옵션이 있냐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안전 하차 보조부터 후속 승객 알림,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 등등등에서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옵션을 보면은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라는 거 빼고는 이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없어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옵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스티지에서 예전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이제 선택 가능한 옵션을 한번 전부 다 넣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2020년형으로 비교를 할 거고요. 만약에 2019년형으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2020년형으로 비교를 할 겁니다. 요게 이제 프레스티지 가격이 4,190만원이고 디자인 셀렉션이 75만원, 패밀리 70만원, 테크2 155만원, 그리고 7인승이 30만원이고요. 요 옵션들을 모두 더하면 4,52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4,520만원이면은 캘리그래피 4,710만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190만원의 가격 차이만 나게 돼요. 그러면은 190만원의 가격 차이가 났을 때 어떤 부분들에 옵션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캘리그래피하고 프레스티지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들을 전부 다 놓았을 때, 트위스 용품 빼고 나머지 옵션들을 놓았을 때 동일하게 들어가는 옵션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옵션들은 이제 안전하차 보조, 그리고 후석 승객 알림, 퍼들램프, 그리고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 그리고 스웨이드 내장재, 메탈 페달, 메탈 도어 스커프, 운전석 전동 시트, 그리고 조수석 전동 시트, 뭐 3열 파워폴딩 시트, 7인승과 2열 통풍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뒷좌석 도어 커튼, 크랠 사운드 시스템 등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캘리그래피와 이제 프레스티지에서 차이나는 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그냥 일반 나파가죽 버건디 색상이 선택 가능하다는 것과 원그레이가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만 이제 차이가 있고요.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휠 부분하고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 가니쉬, 인테이크 그릴, 그리고 바디 컬러 크레딩이 들어가고 프론트 리어 크롬 스키드 플레이트가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반펀칭 가중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게 되고 메탈 리어 범퍼 스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열에 있는 스피커 커버가 메탈 그릴로 이제 그 변경이 되게 되고 도어 트림 부분이 이제 인조가죽이긴 하지만 퀄틴 감싸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이제 캘리그래피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트가 이제 퀄틴 나파가죽 시트로 들어가게 되고 블랙과 카키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 선택으로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USB 충전기, 콘솔 내부에 USB 충전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저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위치인지는 나중에 차량을 보게 되면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상위 트림인 최상위 옵션인 이제 VIP인데 VIP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트위스 용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VIP 패키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5,280만원으로 캘리그래피보다 570만원이 더 가격이 인상이 되게 됩니다. 들어가는 옵션은 이제 뒷좌석 2열에 센터 콘솔 박스, 양문형 암레스트가 들어가고 공기청정기가 들어가고 냉온장 컵홀더가 이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콘솔 박스가 들어가는 부분에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들어가고 터치식 그 공기청정기가 이제 터치식 스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2열 헤드레스트가 이제 스피커 내장 윙 타입 헤드레스트로 변경이 되게 되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2열에 좌우 하나씩 해서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요. 원래 도어 트림 쪽에는 이제 그 컵홀더가 들어갔었는데 여기 이제 컵홀더가 빠지고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컵홀더는 어차피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VIP 전용 고급형 카메트가 1열, 2열, 3열 모두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VIP 옵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랑 같이 함께 그 팰리세이드 2020년형 바뀐 부분에 대해 옵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존에 계약을 해놓으셨던 분들도 요 2020년형으로 변경을 원하시면은 이제 그것도 다 변경을 해준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을 하실 때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 부분이
아무래도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고요. 실제로 차량이 나오면은 VIP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너무나 한번 보고 싶은 차량입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VIP 패키지가 장착된 차량을 한번 저도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